안녕하세요.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에이전트 권한이 있다고 속여서 엄청난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월 10일 서울경찰은 강모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해외 공연에 대한 에이전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소연예기획사 대표들에게 접근해서 방탄소년단의 동남아시아 지역 공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 있는 가짜 공연 계약서를 만들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자신들에게 방탄소년단의 해외 공연 에이전트 계약금을 받았다는 수령증도 위조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빅히트의 가짜 해외 공연 계약금 수령증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서명이 들어간 가짜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방탄소년단의 해외 공연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거액을 가로채웠다고 합니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금액은 약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확인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 투자금을 건넨 뒤 몇 달이 지나도록 방탄소년단의 해외 공연이 진행되지 않자 이들의 말이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받게 될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같이 방탄소년단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범죄자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